많은 사람들이 북핵 위기로 핵전쟁이 한반도에서 발생하지 않겠느냐 염려들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들어서만 4월 위기설, 그러다가 4월이 지나가니까 8월 위기설, 8월이 지나가면서 이제는 9월 위기설이 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9월 달도 벌써 구구절을 위기가 있을 것이라 했는데 또 지나갑니다. 또 10월 위기설이 또 대두되는 것 같아요. 끊임없는 핵전쟁 위기설이 한반도에서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해외에 있는 우리 교포들이 국내에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걱정을 많이 하고들 있습니다. 자, 이런 위기 상황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불안한 마음을 다 떨쳐버리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신뢰함으로 인하여 이 어려운 시기를 넉넉히 헤쳐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전 세계가 지금 한반도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유엔의 결의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핵실험을 하고 ICBM을 발사함으로 유례없는 긴장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왜 북한이 핵무장을 위해서 국제사회의 비난과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몸부림을 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로 설명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북한의 핵무장의 1차적인 목적이 근대 세계사에 유례없는 김씨 3대 독재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체제 방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김정은 정권을 세계가 건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목적은 핵무장하여 핵보유 국가로 인정을 받든지 묵인이 되면은 미국을 위협해서 미군을 한반도에서 몰아내며 남한을 무너뜨리고 적화 통일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그들의 계획입니다. 이 북핵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일반적인 세 가지 방법을 매스컴을 통해서 계속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첫째는 경제 봉쇄를 통한 해결, 둘째는 북한 핵미사일을 파괴를 통한 군사적 해결, 세 번째는 정치적 해결, 이렇게 사람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 봉쇄를 통한 해결은 강력한 경제 봉쇄를 통해서 김정은 정권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나오게 하든지 아니면 무너뜨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찬성한다 하면서 뒤로는 러시아와 중국이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력하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중국과 러시아가 원유 파이프를 닫아버리면은 북한 경제는 올 스톱되고 맙니다. 김정은 정권이 와해되면서 북한이 남한으로 흡수 통일이 되면은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이 동아시아에서 축소되기 때문에 러시아와 중국이 이 경제 제재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지 않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겉으로는 북한의 핵무장을 반대한다고 하지만 북한을 이용해서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국을 견제하겠다는 것이 그들의 숨은 의도입니다. 군사적 해결은 전 세계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북한 핵미사일을 파괴하기 위해서 표적 공격을 가게 되면은 한반도에 전면전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그렇게 되면은 중국과 러시아가 개입하여서 결국은 세계 전쟁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대다수 나라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해결 또는 외교적 해결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국제적으로 용인을 하거나 묵인하자는 것이죠. 즉 핵무장 국가로 인정을 해주자는 겁니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된다면은 북한은 미국을 위협해서 한반도에서 미군 철수를 요구하게 될 것이며 핵무기가 없는 한국을 마음대로 요리하려고 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7월 달에 독일 베를린에서 한반도 평화구상을 발표하면서 북한의 핵 문제를 놓고 자신이
그 문제 해결을 위한 운전대를 찾겠다고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변 4대 강대국들은 자국의 이해관계만을 생각하고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대화를 통한 해결만을 주장하면서 북한 핵무기로 인한 한국인의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사드 배치 문제 때문에 한국에 지금 경제 제재를 중국이 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방국인 미국과 일본은 이 문 대통령의 운전대론에 속으로 비웃으면서 관망을 하고 있습니다. 당사자인 김정은은 대통령의 거듭되는 남북 대화 재개 제의에 대해서 아주 무시해버리고 맙니다. 핵미사일 개발 완성을 눈앞에 둔 북한은 이제 노골적으로 핵무기로 한국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운전대는커녕 코리아 패싱이라는 말이 현실화되고 말았습니다. 이 북핵 위기 상황에서 한국은 안중이었고 이 4대 강대국들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결정될 그런 상황 속에 처해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핵무기를 갖지 못한 한국은 현재 이 북핵 위기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너무나 서글픈 우리의 현실입니다. 지금까지 핵무기가 실전에 사용된 것은 2차 대전 시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것이 전부입니다. 그 후로 핵무기가 실전에 사용된 적은 없습니다. 만약에 이 핵무기가 전쟁 당사국들이 서로 주고받는다면 둘 다 공멸해버리고 맙니다. 핵무장을 하게 되면 미사일 숫자가 많건 적건 간에 전쟁 억지력을 갖게 된다고들 말을 합니다. 전쟁에서 핵무기 사용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말이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의하면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직전에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불 터인데 그 일곱 나팔은 바로 큰 전쟁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에서 다섯 번째 나팔은 핵 전쟁입니다. 여섯 번째 나팔은 유프라테스 강을 중심으로 한 봉서 전쟁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은 아마겟돈, 인류 최후의 전쟁,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핵전쟁의 직접적인 피해로 첫째 나팔의 땅의 3분의 1, 둘째 나팔의 바다의 3분의 1, 셋째 나팔의 물의 3분의 1이 피해를 받고 넷째 나팔의 해와 달과 별들의 3분의 1이 어두워지는 핵겨울의 피해가 있을 것이며 다섯째 나팔의 핵전쟁으로 인한 황충의 화가 임하게 될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뿐 아니라 구약 예언서인 에스겔서, 스가랴서, 다니엘서를 보면은 이 전쟁으로 인해서 인구 3분의 1이 죽는 무서운 전쟁이 있을 것을 성경은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 재림 전에 인류가 그토록 두려워하고 꺼려하는 핵전쟁이 반드시 있을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나팔을 든 천사들이 나팔을 불지 못하도록 즉 핵전쟁을 억제하는 일이 있음을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천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칠 때까지 전쟁을 억제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요한계시록 7장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을 친다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확정하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택하신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무장시키시는 그런 때라는 말씀입니다. 북한의 핵무장으로 핵전쟁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지만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요한계시록에서 예언하고 있는 세상 마지막 때 일어날 핵전쟁은 그 무대가 한반도가 아닙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여 남과 북의 전쟁임을 분명히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스가랴서, 다니엘서에 그 나라들 이름까지 거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한반도에서 핵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크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해서 이 땅에 전쟁이 없을 것인가? 그건 아니죠. 지난번에 서해대전과 연평도 폭격처럼 국지적인 싸움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야시엘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15절 하반절을 보면은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나라와 나라 간의 이 전쟁은 겉으로는 나라 간의 싸움 같지만은 그 전쟁의 결국은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사밧 왕은 유다를 치러온 모압 암몬 마온 연합군과의 전쟁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20절 하반절을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에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쳤던 것입니다. 북핵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미군의 전술핵이 다시 한국에 배치를 하거나 아니면은 한국이 스스로 핵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말들이 본격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물론 전쟁 억제를 위해서는 이런 핵무장도 필요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그것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은 요사밧 왕과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그 사명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김정은이 오판을 한다든지 한반도를 에워싼 강대국들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20편 7절 보면은 어떤 사람은 병과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한반도에서 핵전쟁이 언제 일어날 것인가 다들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의하면은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마지막 때의 핵전쟁은 한반도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남북 간의 전쟁임을 성경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방심할 수는 없습니다. 얼마든지 국지전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핵전쟁이든 국지전이든 전쟁은 누구께 속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또다시 6.25와 같은 비극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깨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이 북핵 위기에서 넘어서게 하시고 위정자들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4대 강국 틈바구니 속에서 정말 이 위기를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수에 질 가치가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며 세상 군대와 첨단 무기만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셔서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하여 이 어려운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시온교회는 24일 최태영 목사 위임 감사 예배를 열었습니다. 예배에서 예장통합 용촌노회 직전노회장 김성철 목사는 시온교회 성도들이 새로 위임하는 목사를 중심으로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어서 최태영 위임 목사는 고향과도 같은 시온교회에서 남은 목회를 마무리하게 됐다며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가도록 헌신하며 섬기겠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CTS 기독교TV는 최태영 목사에게 CTS 의정부 운영이사장으로 5년간 영상선교 발전기여에 감사하는 공로패를 전달했습니다. 교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장로님들과 또 성도님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교회를 다시 이렇게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